자, 지금 세간에 그저 CU하고 세븐일레븐, CU에서 지금 수제 맥주로 기존 외제 맥주, 국산 메이커, 대형 메이커 맥주를 따라잡고 있다는 곰표, 말표 맥주를 한번 저 시음해 봤습니다. 제 입맛에서는 말표 맥주 흑맥주인데 아주 예, 부드럽네요. 부드럽고 먹을만 하고요. 다른 일반 맥주보다 훌륭한 것 같습니다. 그 다음에 곰표 밀맥주. 예. 특이한 그 스위트한 그 뭘까 특이한 향이 있는데 일반 맥주 아주 매니아 아닌 사람을 편하게 먹는 사람들은 좋아할 것 같아요. 향도 그렇고 부드럽습니다. 음료수 같아요. 우리 젊은 층에게 먹힐 수 있는 맥주. 그래서 소문이 나고 많이 먹는 것 같습니다. 기회 되시면 CU 수제 맥주 한번 도전해 보시고 국산 우리 외제 맥주보다 또 국산 메이커 맥주의 그 아성 테라나 카스를 뛰어넘고 수제 맥주로서 지금 판매 1위를 하고 있다는데 제가 보기에는 우리 그 맥주 그 술 그 정책이 바뀌면서 이런 소규모 수제 맥주의 시장이 열렸다는 것은 우리 애주가들이나 일반 국민들에게 다양한 맛있는 맥주를 먹을 수 있는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. 저는 성공적이라고 생각하고 추천합니다. 맛있습니다. 좋습니다. 감사합니다. 시음 소식 전해드렸습니다.